어쨌든 방패일 수 있지. 알겠습니다. 오늘은 울진 여기도 감성동 포인트에서 오늘도 감성동 낚시 왔습니다. 저는 오늘 이 낙곡해수욕장 정가운데 저 불빛 있는 데서 낚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좋은 포인트를 찾아서 울진권 2편 낙곡해수욕장입니다. 자, 지금 지금 거의 9시 가까이가 돼서 빨리 세팅하고 던져보도록 할게요. 오늘 나올지 안 나올지는 던져봐야 알겠지만, 오늘도 하여튼, 나올 확률이 좀 높아요. 파도가 좀 높아서 하긴 한데, 그래도 화이팅 하고 출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추워서, 우리 또 파카 입었습니다. 파카! 감성돔 낚시는 감성돔이 해안가 쪽으로 언제 붙을지 몰라요. 그래서 수시로 미끼 확인을 해줘야 돼요. 어떤 지렁이나 똑같이 최소 30분 단위 미끼 확인을 해주시고, 미끼가 있나 없나 확인을 해보고, 또 목줄에 개가 있나 없나, 씌웠나 안 씌웠나. 만약에 감성돔이 와서 물었을 때 터질 확률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목줄이 튼튼한지, 바늘 매듭이 뭐 조금이라도 풀려있는지 확인을 하고 다시 개구리를 껴서 던져야 합니다. 네, 감성돔이 언제 들어올지 모르기 때문에 들어올 때도 있고 안 들어올 때도 있고, 근데 오늘 같은 날은 꼭 들어와야 되는데, 제 예상으로는 새벽 4시쯤에 들어올 것 같습니다. 감성돔 다 어디 갔어? 빠졌어 앞에서. 빠졌어. 아이 열받아. 어, 입질. 아, 바로 앞에서 빠졌어. 감생이 있어요, 감생이. 어, 입질. 참지를 못하고 있어요. 후킹을 못하는 거죠, 후킹을. 아. 감성이가 아니라 장어! 어쨌든 장어 한 수. 어차피 감성해 줄 거예요. 목표점이 아니겠습니까? 장어입니다, 장어. 방생! 저건 입질이야. 입질. 어쨌든 장어 2수 이것도 방생해 줄게요. 어, 2수 감생이 어딨냐고. 감생이가 새벽에 나올래나? 저것도 입질.
감시다. 야야 감시 있다 그랬잖아 감시. 야 대박. 구독 좋아요. 구독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눌러주세요. 감시. 일단은 밑에 빨리 감시가 들어온 것 같으니까 밑에 끼고 빨리 던져볼게요. 아시아, 오, 이건 방생해줄게요. 장어, 상수, 혹시 동해권도 물때나 뭐 큰 차이는 아니죠. 조금 상관이 있어요. 오늘 만조가 12시 50분이었거든요. 12시 반부터 거의 1시 반까지 폭풍 입질이 들어왔어요. 장어 들어오고 감성동 물때 들어오고. 그래서 오늘은 장어 3마리, 감성동 1마리. 지금은 한 2시 됐거든요. 2시. 물이 간주 타임으로 들어왔으니까 전혀 입질이 없어요. 장어 입질도 없고 감성동 입질도 없어요. 오늘 풀간조가 6시 7분이거든요. 아침 6시 7분. 그러니까 아마도 내일 아침에 5시 40분부터 8시까지 감성돔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어요. 오늘 라이브 방송은 여기서 끝나고 영상만 찍겠습니다. 영상만. 피곤해서 잠깐 자고 차에서 잠깐 누워서 낚싯대를 보고 영상만 찍을 거예요. 영상만. 아침까지 영상을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어 사수째. 이게 감성돔. 너무 추운 거 아니야? 오, 그래. 오늘 낚시는 여기까지 하고요. 더 좋은 포인트를 찾아서 2편 나곡 해변에 왔습니다. 어제 여기서 낚시를 해봤는데 붕장어, 감성동, 그 다음에 아침에 삼치까지 고기가 잘 나오는 것 같고요. 여기가 그렇게 잘 나오는 편은 아니에요. 잘 나오는 편은 어제 마리스를 했어야 되는데 잘 나오진 않고 감성돔이 있다 정도인 것 같아요. 더 좋은 포인트를 찾아서 3편을 기대해 주시고 다음 영상에 봬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기가 차박도 가능한 포인트입니다. 저쪽에 보시면 저기가 데크가 깔려있는 곳이에요. 저기다 텐트 치고 요 해변가에서 감성돔 낚시를 하시면 돼요. 여기 나곡 해수욕장인데 이렇게 데크가 깔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앞에서 낚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어제 감성돔 한 마리, 장어 삼수, 아침에 삼치 한 마리가 나왔고 여기도 기수지역이 이쪽으로 나가는 물이 있어요. 물꼬리. 그래서 원래 포인트는 요 갯바위 옆에 여기도 포인트고 저기 끝에 왼쪽 가슴자리
그 테트라 있는 쪽이 포인트입니다. 아마 해수욕장 개장 시에는 사용이 가능하지가 않을 거예요. 아마 예약하셔야 되고, 해수욕장 폐장하시면 겨울에 나든지 깨끗이 사용하시면 된다고 하십니다. 하여튼 가지고 온 쓰레기는 전부 다 가져가시고, 사용기간이 정해져 있네요. 자, 여기 데크에서 낚시 장소까지 가보도록 할게요. 여기서 낚시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텐트 치고 차 주차하고 바로 해변가 나와서 낚시가 가능한 포인트입니다. 자, 공중화장실 있습니다. 저 니드님 어제 새벽에 왔어요. 새벽에 왔는데 피곤해서 낚시 못하고 잤어. 페인의 차를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게 페인의 차 딱 한 명 넣고 다 장비. 난 시켜. 어르신 취향이지. 나. 아 여기 정말 좋은데? 우리 씨. 너는 텐트 치고 했어야 돼. 요 사진을 보고. 네. 자 여기에 봐봐 이런 거지. 아 여기 해수욕장 사진 있으면 요 사진 보시고 사진 보면서 제가 포인트 설명해 드릴게요. 손가락질 하면서 여기 괜찮고요. 뭐 여기 괜찮고 요거 한번 해줘. 자, 빨리 해요. 나 모르잖아. 여기를 나 모르니까. 나오지도 않네. 같이 웃게 있는 거죠. 제가 여기서 지금 30분 뽑아낸 거예요. 한 번 딱. 어디서 뽑았다고요? 여기서 지금 날매추님이 35 뽑아냈어요. 장어 많이 나온대요, 장어. 밤에 장어랑 나오고, 감성돈 입질. 여기. 자주 들어와요. 여기다 찾아 오면 돼요. 들어오셔가지고, 이렇게. 이거 이쪽 안쪽 포인트 나쁘지 않아요. 끝! 이거는 아무것도 하기 싫고. 시설이야. 아니 고리를 하나 만들어 일단 묶지 말고. 고리를요? 그냥 매듭을 해갖고 고리를 만들면 되잖아. 여기다. 사람 머리를 쓰고 살아야 돼. 모래 반죽을 했구나. 그래도 한쪽으로만 한쪽으로만 떨어지고 있어. Waited on my birthday, but you never called me. Guess I just let myself down. Deleted every photo, but when I'm feeling lonely, honestly, I still think about that one summer.